카드를 이렇게 대면 내가 갖고 있는 토큰들이나 그런 자산들이 나옵니다. 얘를 누르면 사고 팔 수 있고 누구한테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새 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디지털화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지갑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새로 만들고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여기 자리에 왔는데 그 아톰믹스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랑 같이 MPC 기술을 적용한 USB 타입의 지갑을 만들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금 기존 지갑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여러 번어치 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이거를 거래소에 놓자니 해킹될 것 같고 그거를 내가 개인 지갑으로 갖고 있자니 그 관리 책임이 전부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모니 코드를 복사해 놓은 게 누구한테 유출될까봐 반만 통째서 책꽂이에다 꽂아놓고 막 이렇게 관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자산이 빨리 디지털화 됐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가 기대하지만 이게 디지털화가 돼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이 키를 좀 어려워서 편하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키를 세 개로 쪼개서 관리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커스터디 서버가 관리하고 하나는 앱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USB 타입의 월렛에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합쳐지면 원래 키가 서명한 거랑 동일한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저희가 판매를 해보니까 갖고 다니기가 되게 불안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ICO를 해서 100억을 모았는데 그거를 100억을 하드웨어 월렛에 넣고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집에다 그냥 놓고 다녀도 된다. 그러면 집에 어디 금고에다 놓고 앱으로 그냥 이체를 하면 돼요. 그럼 앱에서 한번 이체를 하면 커스터디에서도 한번더 서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개가 해킹되지 않으면 털리지 않아요. 근데 커스터디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해킹이 됐거나 아니면 내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나 그러면 집에 가서 얘를 얼른 꺼내서 다시 복구를 하면 새로운 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MPC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만든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런 암호학적인 부분은 아톰믹스랩이 하고 저희는 이걸 프로토콜로 만들어서 해킹되지 않는 지갑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커스터디라는 수탁 서비스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아요. 근데 지금 코인베이스나 이런 스탁 서비스가 시작이 100만불부터예요. 근데 100만불부터 100만불 이상 되는 사람만 자산을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이 많이 있어야 몇 억? 아니면 몇 천만 원 정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은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셀프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자. 라는 저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내 자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셀프 커스터디형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로도 사용이 되겠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만든 하드웨어가 이런 모양이고요. 이걸 니모닉 코드가 없고 이 세 개 중 두 개가 모이면 복구될 수 있도록 했고요. 또는 투팩토 오센티케이션 이런 게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에 들어갈 때 아이디 패스워드 말고 별도의 이제 인증수단이 있습니다. OTP나 그런 걸 투팩터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들도 다 추가해서 뭐 로그인을 하실 때나 아니면 암호 패스워드를 관리할 때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지갑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블록체인 지갑이라는 것 자체에만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왜 저희가 블록체인 지갑에 꽂혀있냐면 블록체인 지갑은 블록체인 사용자의 가장 초기 접점을 쥐고 있다.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거래나 투자를 할 수 있고 아이디, 신원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한 앱에서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유일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블록체인 지갑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이 앱인데요.
지갑을 갖고 있으면 보통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나오고 본액이 받게 하고 내가 무슨 무슨 코인이 있는지 나오는데 거래소가 붙어 있으면 즉시 사고 팔 수 있고요. 근데 블록체인 지갑의 특성상 저희는 DEX랑 지금 붙이고 있고요. 이게 아직 붙어 있진 않습니다. DEX랑 붙이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은 DeFi랑 붙여서 내가 비트코인이 있는데 나는 당분간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맡겨놓고 이자를 받는 서비스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붙이려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다오랑도 지금 붙이고 있고 유명한 디파이 프로젝트들과 지금 인티그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빅에서 시빅이라는 프로젝트이고 근데 이제 만든 자기들이 만든 밴딩 머신이고 POC예요. 근데 저는 이게 왜 블록체인이 강력한지 지갑이 왜 강력한지를 보여준 예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맥주를 팔고 있는데 성인인 경우에만 맥주를 팔 거잖아요. 근데 지갑으로 내가 성인이라는 걸 증명함과 동시에 맥주값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 주지 않고도 나는 몇 살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나는 20세 이상이라는 것만 알려주는으로써 맥주를 바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갑에 붙여나가보면 나가다 보면 지갑이 굉장히 강력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개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이 USB 타입에다가 셀프 커스터디 제품은 내년 1수에 상용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라클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오라클이라는 건 아까 체인링크가 유명한데 체인링크가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해서 많이 이슈화가 됐는데 오라클이라는 건 블록체인 바깥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블록체인 안에다 넣는 거 그런 거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뭐 매트릭스에서도 오라클이 많이 나오고 뭐 신탁이라는 개념도 있고 막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어떤 의미로 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뭐든지 정보를 가져다 갖다 주는 사람,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의 의미로 오라클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데 축구 경기의 결과를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3-1로 이기면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제 내기를 한 거죠. 그러면 둘이서 얼마씩 스마트 컨트랙에다 예치를 해놓고 이기면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내기를 한 경우에 그럼 축구가 끝났어요. 그러면 3-1로 누군가가 이겼다는 거죠. 그걸 누군가 가져다가 이 컨트랙에다 넣어줘야 둘이 이제 정산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오라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둘이 내기한 경우는 그런데 이게 금융 서비스고 선물이거나 옵션이거나 그러면 누군가가 이게 100억이 걸려있다. 그러면 가져오는 정보를 누군가가 해킹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킹하지 못하게 안전하게 정보를 가져다 컨트랙에 넣어주는 것이 오라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T라는 아까 그 기술을 써서 그 오라클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악사가 하고 있는 이더리스크라는 사람 하고 있는 보험 서비스의 예인데요. 여기에도 오라클이 쓰여요. 요 보험 서비스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비행기에 내가 이제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여기에 현명하고 뭐 날짜 몇 개만 넣고 내 지갑 주소를 넣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보험이 그냥 발표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되면 그냥 보험료가 그냥 무조건 들어와요. 그러면 비행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됐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정보를 오라클이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오라클이라는 기술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지금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첫 번째 버전의 POC가 나와 있고요. 이걸 별도의 프로젝트로 할 생각도 있는데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더의 가격을 컨트랙에 피드하는 그런 용으로 오라클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걸 조금만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 이더의 가격이 메이커다오한테 왜 중요하냐면 이더의 가격에 한 3분의 2만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이더 가격이 막 떨어지면 대출을 청산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계속 갖고 오는데 누군가 그걸 해킹해서 가격을 막 떨어뜨리면 이 메이커다오가 갖고 있는 담보가 다 청산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 군데에서 갖고 와서 그걸 중간값을 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선물 거래나 금융 서비스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막고자 하는 세 가지는 이게 어디서부터 온 정보이냐, 이 정보를 주는 곳이 맞는 곳이냐,
그리고 그걸 갖고 오는 도중에 누군가가 해킹을 하지 않았느냐, 또는 그거를 계산하는 이 오라클 노드에서 계산하는 과정에 누군가가 해킹을 하지 않았느냐, 세 개를 막아내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그런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갑이 갖고 있는 비전이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앱이 신원 확인도 할 수 있고 증명서도 떼올 수 있고 또 대출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되는 그런 날을 꿈꾸고 있고요. 가장 오래 걸릴 것 같은 So I can say it's the basic healthcare data. So when the users just get into the GovDAO application and use at the first time, they have to enter their basic healthcare information such as height, weight, gender, and birth dates. We're using this data. We provide the users simple information such as BMI or consumption of calories or number of walk. Important fact is that we can use those data because users allowed us to use the basic healthcare data. So this data will go up to our own database. And this database, we're going to process, analyze, and deep learning. And then it will lead us to InsurTech and digital healthcare. And I'm sure this is huge scalability. And we are also developing the AR advertising. Have you guys ever played Pokemon Go? It's a game. You can just go around and catch the Pokemon. But in that game, there's a specific zone, which is Pokestop. You can get extra rewards from it. So, as an example, we are trying to develop the Gotta Zone for our own sake. And this Gotta Zone will be a certain place where a lot of people just pass and walk around every single day. If the user clicks the icon with the AR advertisement, the quizzes, for example, quizzes, all the power apps will show up. She's hot, right? And if the user solves the quiz or watch the power apps, then they can collect the extra rewards from it. As you can see on the slide, there are a lot of rival companies exist in the field, but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application will be much easier to use for the users and also will be much closer and friendly to the users. And I can tell you that, I'm sure today, I will tell you that the application will be the best in this field. About our company. So, as you can see, our biggest advantage is the youth. As you can see on the background, it's very young experiences, right? So with this young experience, we like to spend our whole time and whole efforts on this project and also the application. So I'd like to tell you, I'm sure that we'll give you the best result of your expectation. Thank you for listening, and there will be brief Korean explanation from CEO Jae Sung Chung. Thank you. Hi, 안녕하세요. 스포츠인 대표 정재성입니다. 아, 여기에 외국인 분들이 오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영어로 이제 발표가 진행된 점 일단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커피에다 더 갖다 드릴까요? 안 되겠어.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도 구매하실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뭐 하여튼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제 국내 프로젝트는 뭐 러컬 베이스라고 해갖고 뭐 포인트지 않습니까? 뭐 캐시워크라든지. 하지만 저희는 이런 유틸리티 토큰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베이스로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아까 그 헬스. 이스케어. 예. 네.
예를 들면 뭐 제가 다른 프로젝트인가 모르는 뭐 그 딱뿐만 아니라 나머지 실제로 좀 헬스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면 뭐 네. 그럼 보험이나 뭐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레코멘드하는 부분을 고결과 연결시키면 네. 그 좋은 프로젝트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프로젝트를 잘 깨뜨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보험사 관련해서 지금 컨택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인공지능 기술인 챗봇 관련해서 이제 뭐 오늘의 걸음수 항상 몇 걸음 걸으셨습니다. 뭐 칼로리 소모는 어느 정도입니다.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입니다. 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네, 또한 뭐 보험사 쪽에는 저희가 좀 컨택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 전달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저희가 지금 계속 마켓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비징 유저가 조금 있어갖고 어비징 유저를 좀 파견해서 제재를 가하면 다시 이제 마켓을 열 예정입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뭐 제가 오늘 계속 투자를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동안 계속 투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좀 더 쉽게 투자하고 잘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토큰 이름은 프로토체인이고요. 네, 조금 네, 인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암호화폐에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가요? 라고 이제 지금 텍스트가 써있는데요. 저게 원래 텍스트가 원래 이게 아니었고요. 원래의 텍스트는 여러분의 시드는 안녕하십니까? 였어요. 네, 근데 이거를 디자인하시는 분이 지금 시드가 안녕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텍스트가 바뀐 것 같은데 네, 바뀐 텍스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제 암호화폐는 뭐 구매하셨다든가 아니 트레이딩을 하신다든가 혹시 하고 계시는 거 혹시 소원 잠깐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마 대부분 다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제가 오피트에서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거래를 한 걸 보니까 2017년 12월 7일이었더라고요. 네, 완전 엄청 상승하기 직전에 딱 사가지고 그때 제가 ADR을 샀는데 150원에 샀어요. 150원에 사서 160원에 팔았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기록을 보니까 ADR을 500원에 샀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나간 거예요. 150원에 샀던 거 왜 갑자기 500원에 샀죠? 그래서 500원에 샀던 거를 심지어 네, 손절을 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ADR을 1000원에 샀더라고요. 네, 처음에 150원에서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그때 하게 됐었고, 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뭐 사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투자라는 것도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그 수익을 가져가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투자를 되게 어렵고 이제 저희는 이런 어려운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는 왜 이렇게 투자하기 어려운 걸까요? 몇 가지 요인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엄청난 변동성이에요. 이게 보면 1시간에 80%의 자산이 감소 급등하는 게 있는데, 사실 1시간이 아니라 10분 만에 80%가 움직이죠? 시작은.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작년에 바이낸스에서 조금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비아코인이라고 있었는데, 1시간만 아마 900%인가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300%대 샀어요. 300%대 샀는데 한 15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절반 정도 이제 손실 보고 손절을 했죠. 다시 600%까지 올랐죠. 그리고 900%까지 올랐어요. 한 시간 만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비아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많은 거래소들에서 한 시간 만에 80% 이상 많이 급등하는 코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급등한다라는 건 급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돈을 1000만 원 냈을 때 1시간 뒤에 돈이 200만 원이 되겠어요. 와, 기적 같은 일이죠. 그 800만 원을 벌려고 뭐 월급을 받은 4달 동안 뼈빠지게 일해든 돈인데 그게 1시간 만에 사라집니다. 이런 엄청난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으로 첫 번째 이유로 암호화폐 시장이 쉽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24시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변동성보다 이 이유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변동성에 대한 건 다 손절쳤고, 뭐 손절치면 끝나잖아요. 어쨌든 트레이딩이나 투자라는 거는 이쪽을 보면은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끝을 내지 않고 계속 들고 있다고 하면은 밤새도록 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시, 몇 분, 몇 초에 -80%가 갑자기 찍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이라는 장은 정말 사람을 피말리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 하루도 투자를 하지 않죠. 거래소에서 만약에 한 거래소에서 일시정지했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죠. 24시간 거래라는 건 굉장히 사람이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사람이 이성을 많이 잃게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를 가장 크게 느꼈던 이유가 이 이유도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80%가 올랐어요. 80%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80% 올랐다고 치죠. 그럼 이제 커뮤니티 사람들은 이제 커뮤니티 가서 다 하시는 말 그거예요. 왜 올랐지? 왜 올랐어? 그리고 떨어지면 왜 떨어졌지? 뭔 일이 싹 악재 떨어졌어? 계속 이 얘기가 커뮤니티에서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은 떨어지거나 오르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오르는 건 물론 뭐 이제 중국에 시진핑이 발표를 해서 오를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급등 급락은 이유가 없는 이유가 없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유 없는 상승과 하락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되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10% 올랐는데 왜 올랐지? 난 저걸 왜 못 먹었지? 대부분의 많이 핸들 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했을 때 느끼는 거는 손절을 하는 것보다 오르는 걸 타지 못했을 때, 오르는 걸 보여지 못했을 때 더 많은 상실감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 없는 상승과 하락은 사람을 훨씬 더 빨리 지치게 하고 손실을 좀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뭐 맨날 오르면 커뮤니티 가서 왜 올라가 맨날 물어보고 떨어지면 왜 떨어져요 물어보고 오르면 뭐 저거 못 샀네 라고 실망하고 떨어지면 손절했네 손절했는데 오르네 라고 자문자가 답하고 이 질문은 사실 저희가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저 스스로한테 스스로 물어봤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손실을 너무 많이 봤을 때 난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네 투자를 할 거야 너 그런 진짜 실드가 싸우니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었던 질문이고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크립토 매니저라는 이제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이 크립토 매니저라는 서비스는 지금 저희가 런칭한 지 1년 정도 된 서비스고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제점, 급등과 급락, 24시간 돌아가는 장, 이유 없는 상승과 하락에서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저희는 소개해드릴 수 있고요. 저희 크립토 매니저는 작년 7월에 처음 런칭을 해서 지금 버전 4버전까지 업데이트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크립토 매니저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뭐 이름은 조금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가격 땅 매수, 가격 도달 매수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인 기능들을 한 번씩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미줄 매수라고 되어 있는데 분할 매수겠죠? 여러분들이 코인을 매수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모든 양을 다 매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더 떨어지면은 산 것보다 더 떨어지면은 되게 마음적으로 힘들어하시죠. 근데 만약에 한 번에 모든 코인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코인을 나눠서 사게 되면은 평균 매수 단가가 훨씬 더 적합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손실과 이익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근데 이 분할 매수를 많은 투자자들은 왜 못하느냐? 귀찮아서 못합니다. 만약에 10,000원치 코인을 사려고 하는데 이거를 100원씩 100번을 사려고 해요. 이거를 어떻게 다 주문을 걸고 취소를 다 어떻게 하죠? 이게 분할 매수가 좋은지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귀찮기 때문입니다. 손실이 더 수익률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분할 매수라는 기능을 만들었고요. 이 분할 매수에는 분할 매수를 하면은 자동으로 수익권이 됐을 때 매도해주는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격 도달 매도는 네 저거는 스타문 이미지고요. 그리고 고점 추격 매도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내가 그 펌핑 코인을 구매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100%가 될지 500%가 될지 1000%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손절 라인은 계속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100%가 내가 사고 나서 100%가 올랐을 때 90%쯤 되면 팔고 싶어요. 그리고 110%가 오르면 그거를 100%로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스탑에 대한 라인을 높여가는 거죠. 이거를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장은 너무 빨리 움직이고 1초에도 몇십 프로씩 움직이기 때문에 이 스탑 라인을 손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고점 추격에서는 그러한 스탑 라인을 올려주는 거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고점이 올라갈 때마다 스탑 라인을 자동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어쩐 1점 이상 퍼센트 이상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매도를 해주고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는 이 코인 시장에서 그래도 나름 고점에서 매도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이 고점 추격입니다. 커뮤니티 매도는 약간 분할 매도이고요. 분할 매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트레이딩을 했을 때 매수를 하면은 매도를 어딘가 하겠죠. 근데 신이 아니고서는 정확한 꼬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켓메이킹 한 팀도 그 점을 정확히 시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정말 신만이 알 수 있어요. 꼭대기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매도를 했어요. 더 올랐어요. 그러면 손절한 것과 같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팔았는데 더 올랐기 때문에. 되게 신기한 심리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꼭대기를 잡지 못할 바에는 꼭대기 부분에서 분할로 매도를 걸어두고 수익을 최대한 실현하고 남은 부분은 밑에서 나머지는 정리하는 식으로 하는 게 저희는 최적의 트레이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검출 매도, 분할 매도라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크립토미디어 지금 키 포인트 기능인데요. 미러 트레이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미러 트레이딩이라는 뭐냐면 이렇게 막 가격 분할 매도, 고점 추격 매도, 거미줄 매도, 거미줄 매도 다 있어도 못 쓰세요. 왜냐면은 시간이 없어요. 일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 기능들 다 있어도 하나도 제대로 쓰지를 못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기능인데요. 저희 팀에 지금 트레이더 분들이 6분이 계십니다. 그 6분이 언제 매수, 언제 매도, 언제까지 분할 매도, 손절이라는 설정 값을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크립토 매니저에 다 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치 살지만 정하면은 그 트레이더 분이 설정을 설정 값에 따라 똑같이 자동으로 트레이딩을 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시던, 뭐 화장실에 계시던, 언제 어디선 잠만 잘 때, 주무실 때는 빼곤 언제 알림만 받을 수 있다면 알림을 받고 내가 10만원어치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10만원에 대한 금액만큼 내가 지정한 트레이더의 전략과 똑같이 따라가면서 똑같이 트레이딩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능을 정확히 몰라도 트레이더들과 똑같이 전문 트레이더들과 똑같이 트레이딩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유저분들도 미러 트레이딩이라는 기능을 제일 많이 좋아하시고요. 지금 이 스크린샷처럼 이제 전략 뭐 아이디 내 주문으로 넣기 여기 이 버튼만 하나만 클릭을 해주면은 내 전략이 그대로 내 크립토 매니저에 카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비상대피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아 이런 이것도 제가 되게 많이 좋아하는 기능인데 일단 저희 크립토 매니저는 바이낸스, 업빗, 빗썸 세 가지 거래소가 연결이 가능하고요. 세 가지 거래소에 대해서 이 기능들을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전에 6,000달러 깨질 때 6,000달러 깨지는 걸 알면서도 이제 자기 토큰을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왜 매도를 안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거래소가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코인 너무 많아요. 업비트 10개 있고 빗썸이 5개 있고 바이낸스는 7개 있어요. 이걸 다 하나하나에 팔기 너무 귀찮으신 거예요. 이 비상대피라는 기능은 세계에 있는 거래소, API가 없는 데 모든 거래소에 대한 코인을 한 번에 매도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 된다면은 이 기능 하나로 모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통합 장부 조회는 사용 빈도는 이 모든 기준 중에 제일 많습니다. 이 통합 장부 조회는 업비트 바이낸스 빗썸에 있는 모든 장부를 조회해서 원화 기준으로 환산해서 내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바이낸스 기준에 원화로 1,000만원, 1,700만원씩 들어있습니다라고 보여줍니다. 바이낸스는 원화 지원이 안 되죠. 근데 저희가 테더도 원화로 다 환산시켜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되고 있는 비트코인도 바이낸스는 비트코인도 모두 다 원화 환산시켜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능, 그러니까 이 모든 기능 중에 가장 빈도수가 많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뭐 이런 네, 발표자를 만들면은 설문조사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좋아져야 맞아요. 근데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18% 정도 계신데 아마 이분은 이분들은 크립토 메이저를 통해서 이제 저점 매수, 고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 크립토 메이저가 트레이딩을 도와주는 툴이라서 이제 도와주는 툴이지 완전 트레이딩 해주는 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에 따라서 약간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18%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성도 조사를 했는데 이제 어떤 기능이 가장 좋아요 했을 때 이제 미러 트레이딩 아까 말했던 전문 트레이더의 전략을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 미러 트레이딩이 가장 좋아요라고 하신 분들이 43% 정도이시고요. 이 26%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탑로스예요. 피트가 옛날에는 스탑로스가 없었고 지금도 스탑로스가 있는데 수수료가 더 들죠. 지금은 피트 스탑로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업비트 바이낸스 디스텀을 모두 같은 기능의 스탑로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스탑로스에 대한 기능이 수요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가 18%고요. 나머지 기타 기능은 10% 정도 이제 발달이 되겠습니다. 저의 크립토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논의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인크리토메이션만으로는 그런 거는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전문 트레이더를 볼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크리토메이저를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트레이딩 투자 서비스가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 전반을 서포트해드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 이름은 코인서프라는 이름입니다. 이제 코인서프라는 이름 자체는 이제 코인에다가 서프, 서핑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인 트레이딩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서핑하는 것처럼 약간 신나게, 편안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합투자 플랫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저희가 코인서프를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신뢰성과 접근성입니다. 이 접근성은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신뢰성이라는 건 사실 되게 논의할 이야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투자 정보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를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진이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 유료방 같은 거나 리딩방도 많은데 그 리딩방의 수익률을 다 바꿔놓습니다. 보면 진입하지 않은 걸 진입했다고 하고 타겟 도달하지 않은 걸 타겟 도달했다고 하고 수익률을 다 바꿔놔서 자기는 유리한 수익률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소개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블록체인이 이용된다면은 이러한 곳에 이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트레이더에 대한 승률을 조작하는 사실 없고 어떤 사기성 짙은 콘텐츠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고 만약에 사기성 콘텐츠를 제공했다라도 그 유저는 더 이상 플랫폼에서 활동할 수 못하게 하는 거.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트레이딩 데이터와 커뮤니티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얹어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좀 더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은 콘서프를 통해서 약간 추억 암호화폐 투자를 제공하려고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곧 소개시켜드릴 크라우드 보팅과 앞에 말씀드린 리어 트레이딩, 그 다음 전문 투자자 커뮤니티 세 가지의 큰 거대한 기준을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좀 더 쉽게 액티비티하게 하실 수 있게 좀 더 준비하고 있고요. 먼저 크라우드 코팅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요즘 뭐 메이커다우다, 뭐 하루뱅크 그다음 되게 다양한 디톡스 관련된 투자 시스템에 나오는 이자를 주는 이제 이자나 인터페어 보상 같은 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크라우드 코팅은 단지 제가 플루토 체인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플루토 체인을 들고 있어야 되고요. 들고 있는 상태로 뭐 메이커다우에 제가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은, 저희는, 만약에 이자를 막, 다이 10개를 준다고 치면은, 저희는 다이 20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로 지금 TTC라는 코인을 지금 첫 번째 런칭을 할 건데, 만약에 저희가 TTC 노드에 보팅을 해서,
한 달에 한 1000개 정도 받는다고 치면은 저희는 2000개를 드립니다. 일반적인 노드 투자자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익을 저희는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은 첫 번째 TTC로 런칭을 하지만 TTC, 아이폰, 뭐 메이커다운 다양한 서비스를 런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상황은 이렇게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이제 심플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플로트 체인을 들고 있고 TTC의 노드 저희랑 제휴의 TTC 노드 투표를 하면은 그 TTC 노드 운영하는 사람들 수익이 나겠죠? 자선사업 하는 경우니까 이 TTC 노드에서 발생한 수익의 100%를 다 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에서 나온 수익도 적지 않거든요. TTC 같은 경우는 티어 1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700만원 정도 나와요. 1700만원의 수익을 투표하신 분들한테 모두 나눠드리면서 이 저희 프로토체인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훨씬 더 디포스 관련된 수익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게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TTC 같은 경우는 12월 중에 크라우드 펀딩 기능을 오픈하고 추후 다른 노드들을 계속 다른 메인넷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플러스체인을 들고 있으면은 여러 노드들에서 동시에 투표를 하고 더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첫 번째 런칭한 TTC 같은 경우는 연 최대 80% 정도 이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80%는 개수 기준입니다. TTC가 나오는 개수 기준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만 개, 그러니까 저희 프로토체인 티어 1일 경우 저희 프로토체인도 티어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체인을 어느 정도 수량을 들고 계시고 이제 TTC를 버팅을 하신다면은 TTC가 저희 프로토체인 홀더분들한테 이런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TTC도 런칭하고 있고 뭐 다른 메인넷 런칭했을 때 그 토큰을 갖고 있으면 TTC도 나오고 그 노드에 대한 수익도 같이 나오겠죠. 그리고 저희가 뭐 간단하게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크라우드 보팅 자체가 디파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디파이 추천 서비스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디파이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수익률이 좋고 어떤 게 담보 비율이 낮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선별하실 수 있게 추천해드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약간 요즘 있는 뱅크샐러드의 뭐 소개 기능 같은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러 트레이딩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키 피처 기능이고요. 각각의 트레이더들이 있고 그 트레이더들의 전략이 나오면은 유저는 그 트레이더의 전략을 따라갈 때 이제 플로트 체인을 지급을 해서 그 트레이딩에 대해서 동일하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로트 체인 같은 경우는 아까 크라우드 보팅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을 했을 때 리워드가 지급된다고 하면은 미러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이 전략을 따라갈 때마다 블록체인이 소비가 됩니다. 이 전략을 내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블록체인을 받아가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러트레이딩 같은 게 이제 기본적인 골자의 에코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미러트레이딩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비슷한 업비트 바이낸스 바이빗 네 가지 거래소가 연동이 되어 있고요. 호비가 이제 12월 중에 같이 런칭이 될 예정이고 비트맥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물 거래소와 이제 키 마진 거래소를 가지고 미러 트레이딩에서 최대한 많은 유저분들을 수용해보자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 커뮤니티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 투자자 커뮤니티 같은 게 뭐 비트맥스라면은 드롭박스라고 하고 코인원 가면은 차트 옆에 채팅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채팅하는 공간을 저희도 똑같이 커뮤니티 형태로 운영을 하되 암호화폐 포캐스팅이라고 나왔는데 저희는 실제 트레이딩 데이터가 계속 쌓입니다. 블록체인에. 그리고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가 쌓이지만 저희는 실제 트레이딩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 발생한 트레이딩 데이터를 통해서 러닝을 돌려서 예측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정확도 높은 데이터가 저희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이사업을 하기 전에 하던 일이 딥러닝 관련된 일이었어가지고 이런 암호화폐 포캐스팅을 채팅하거나 커뮤니티 하는 데 옆에 실시간으로 띄워주고 빠른 뉴스 포스팅. 요즘 뉴스가 되게 각광받고 있죠. 암호화폐에서는 빠른 뉴스가 생명입니다. 네, 빠른 뉴스 포스팅과 그다음 실시간 변동성 알림. 이 세 가지 키 기능을 커뮤니티 옆에, 채팅 옆에 붙여서 여러분들이 채팅하는 내용을 이 내용들을 가지고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채팅하실 수 있게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 PhD 토큰들이 뭐 어떻게 쓸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이제 크라우드보팅, PhD 토큰을 보유를 하시면은, 다른 노드들의 투표 보팅을 했을 때, 수익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컨텐츠 소비.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까 말한 디파이 추천 서비스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추천을 열심히 하고 큐레이션을 받으실 때 같은데 이제 블록체인 지불하셔서 저희의 리포트 같은 거를 공유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피처인 미러 트레이딩. 그러니까 전문가의 전략을 따라갈 때마다 블록체인을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키피처를 가지고 키피처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를 하고 어떻게 에코시스템을 굴러갈지에 대해서 좀 계산을 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조금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TTC 메인넷의 첫 번째 대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왜 TTC를 메인넷의 대회로 가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TTC 같은 경우는 되게 빠른 TPS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빠른 TPS는 사실 다른 메인넷도 모두가 지향하는 점이고요. 근데 저희가 하나 더 봤던 거는 TTC가 갖고 있는 타타 UFO나 얼라이브 같은 많은 유저를 갖고 있는 풀이 있습니다. 이미 블록체인과 연결된 많은 풀이 있고요. 저희도 SNS 소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TTC와 풀을 공유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똑같이 TTC 같은 경우는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나 다양한 활발한 생태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같이 좋은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성장하기 위해서 TTC의 첫 번째 대표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저희 코인서클 크립토 메이저는 시작했지만 아직 코인서클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12월 중으로 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월에 세일부터 이제 코인서클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오픈을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개발